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고 하늘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극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은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참혹했던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왔던 그런 역사가 세계 역사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3년 6개월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사역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리스 시내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시면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왜 그리스 시내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서,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침 저녁이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엘리야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먹고 시내를 마셨더니 성경은 강자기를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때부터 하늘문은 닫아버립니다. 왜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실까요? 이때부터 3년 6개월 기근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모습입니다. 하늘도 닫혀버리고 땅에는 완전히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꽃도 피우기 전에, 꽃봉우리도 맺기 전에 이미 시들어져 버리는, 전혀 모든 것이 말라버린, 은혜가 말라버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사랑도 말라버리고 여러 가지 모든 감정도 말라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까마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여주시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찾아가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시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만,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시집을 오면서 이 여자가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자신이 계속해서 섬겨왔던, 조상대대로 섬겼던 바알신, 아시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이 땅에 사탄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잡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혼합신앙입니다. 요 사이 통합종교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잡신하고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든 세계 종교가 통합하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는 말라버립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까마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왜 까마귀를 보내십니까?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어떤 분은 저런 집회를 갔는데 이야기를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분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까마귀 정체가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새는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음도 보지 말라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새들 가운데서 가증한 새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가증한 새가 있는데 이 가증한 새 가운데 바로 레위기 11장 15절에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가증한 새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가증한 새, 이 가증한 새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무엇입니까? 처소는 집입니다.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 것, 악령이 모이는 집입니다. 그건 집합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종 더럽고 따라서요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새가 까마귀라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더러운 가증한 새라 있습니다. 까마귀가 모이는 곳은 어떤 데 모입니까? 사체가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찾아옵니다. 죽은 시체가 있을 때는 까마귀가 모여듭니다. 더러운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악령들이 모이는 집, 그리고 이곳이 바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 다시 말해서 까마귀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떡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 구약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는 이 말씀을 꼭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가 물고 온 이 떡은 어떤 것일까요? 떡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 가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디겨져서 처절하게 살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온몸만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가루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올려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 때 떡을 먹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시대의 광야를 가면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렇다면 고기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고기는 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명의 떡이 되는 이 떡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육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기가 같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혼합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시면서도 세상 육의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철학으로 집어넣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그러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 버립니다. 이런 혼합신앙을 가진 그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이런 시대를 부르짖는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얼마 후에 이 땅에서 시내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내 가정이 그렇게 시내 물이 흐르는 참으로 목마름이 없었던 가정이었는데 갈증을 느끼지 못했던 내 가정이 어느 날 내 영적 생활에 갈증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분석한다면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조명하면 내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간 방법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땅의 시내가 말라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혼합 종교, 혼합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겸해서 섬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찾아가면 사사기 1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단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기던 이 지파에서 최초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파가 사사기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은으로 만든 신을 세웁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다가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상을 집에서 섬기면서 잡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혼합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단이라는 지파가 또 나옵니다. 이 단 지파가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두 지파가 삭제되어버립니다. 두 지파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두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단이라는 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세상 잡신한테 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누구 집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는데 이게 예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합니까? 피값으로 지불된 교회 세워졌습니다.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마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 성전에도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육의 것 고기 덩어리가 내 속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과 고기를 같이 겸하여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입을 합니다. 바로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 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세상 우상 천지를 이루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왕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 바로왕이 제안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잡신들하고 같이 너희 하나님도 같이 섬기자. 혼합신앙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들은 왜 피를 흘렸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은 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왜 고향을 떠나라 했을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셨던 첫째 본토, 그곳에 머물고 살고 있던 75세 때까지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고향 본토에서 떠나라고 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하실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했습니다.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입니다. 많은 신들을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 같이 생활했던 이곳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잡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일련의 이 사건 속에서 깜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 엘리야 시대의 혼합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종자는 씨앗입니다. 두 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포도원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란 포도는 오늘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으니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한다면 이곳에 두 종자, 두 씨앗을 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린 것 때문에 내가 뿌린 열매와 포도원의 모든 소산 다 빼앗긴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의 축복이 없습니다. 포도원에서 거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내가 받을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이 종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섞어 뿌리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자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은 씨앗이요 씨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포도원 되는 교회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씨만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씨가 섞여집니다. 어떤 것인가요? 인간 방법으로 만드는 지식적인 씨앗, 철학적인 씨, 내 사상의 씨, 내 모든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씨앗을 같이 심어놓으면 다 뺏겨버립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내 마음 성령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말씀만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야 시대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하여. 이 임하여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한글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와예히라는 말을 씁니다. 와예히. 이 와예히라는 히브리 원어 내용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본형은 하야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히브리어 원어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임하이라만 말씀 가운데서 그가 임했다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씨앗이다.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가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사단 마귀가 왔을 때 나한테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마귀가 내가 가진 재물을 탐을 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영혼 사냥입니다.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탐내지 않습니다.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탐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탐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탐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와서 나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따라하세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문 나서는 순간에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오늘 내가 받았던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마디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 내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서로 남겨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책으로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된 것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중에 하나님 그곳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책망할 것이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천지 창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이 가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보태지 말라. 이거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너는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오늘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을 그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혼합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안타깝게도 구약시대가 왜 망했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8절에 하신 말씀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모든 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게 모든 상이 어떤 상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을 진설병을 담는 떡상인데 이 상에는 떡밖에 없습니다. 떡은 복음처럼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항상 말씀의 상. 이 상에는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상에 하나님 말씀하다 토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인간이 토해놓은 것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인간은 지식적인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팍 뒤로 제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요사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내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고 말씀의 씨만 내 심령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기적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